저렇게 발표하는 거 준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나왔는데요.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저이 자리에 올 기회가 몇번 있었는데 제가 올 자리인지 아닌지 몰라서 제가 못 왔고요. 오늘 지인분이 또 다시 연락을 해주셔갖고 제가 급하게 뛰어왔거든요. 저는 여기 가까운 동네 마포구 아현동에 살고요. 여기서 걸어서도 올수 있는 거리인데 제가 거기 한참 시간이 걸려서 이제야 제가 왔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자랑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한데 저희 딸을 제가 5월달 되면 12년이 되는 12주기 추모제를 또 지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 딸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리긴 너무 어렵고 저희 딸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한송류관 공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뭐 방송반도 하고 반장도 하고 그래서 뭐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한송류관 공사에 또 입사를 했는데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그 회사 인사과장이 12살 먹은 딸이 있었고 그런데 또 사내 연애를 해서 사장실에는 여직원하고 또 재혼을 해서 또 딸을 낳아서 딸이 7개월이었을 때 이런 살인사건을 벌린 거예요. 네, 이 대한송류관 공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회사 이미지도 흐려지고 하니까 이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경찰 초등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지도 아니고 피의자 주소지도 아닌 곳에서 이 사건은 회사는 경기도 분당이고 그 경기도 양평에 유기를 해놓고 이틀 있다가 강원도 원주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일 첫째 범행지에서 수사를 하는 게 제일 원칙이라고 그래요. 제가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 경기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원주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추정사건인 것처럼 왜곡, 은폐, 조작을 했어요. 그런 걸 제가 5개월 만에 경찰이 수사 잘못했다는 자백을 받았고, 대한송류관공사 직원이 초동수사부터 거짓 진술한 거를 법정에서 위증한 거를 제가 밝혀서 위증도 선고가 됐고, 또 법무팀 지배인하고 총무팀장이 언론의 인터뷰를 허위로 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도 선고가 됐고요. 그러고 원주의 판사 출신 이재구 변호사가 그 법복을 벗자마자 나와서 살인자를 수임해서 이 사건을 추정 사건인 것처럼 만들려고 살인자 글씨로 쓴 메모를 저희 딸이 인사과장한테 연애 편지처럼 보낸 것처럼 조작을 해서 그거를 법정에 제출을 해서 그 형사 2심에서 3년이 줄어서 12년밖에 형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이 허위 수사하고 거기에 판사 출신 변호사까지 이 사건에 개입을 해서 그런데 그 사건도 제가 국과수 감정하고 사설 감정을 해서 그 글씨가 인사과장 글씨라는 것까지 밝혀내서 그 사건으로 제가 다시 고소를 해서 그것도 위증으로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살인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저한테 아직도 사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짓지 않고 그이 회사가 원래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가 되면서 SK 계열의 회사가 됐어요. 주식회사 대한송류관 공사가 되었는데 제가 최태원 그 SK 회장 재판에 가서 제가 5시간, 6시간을 그 재판에 앉아서 그 재판을 방청을 하고 있으니까 SK 직원이 저 옆에 앉아서 저를 감독을 하고 그러면서 이 회사 직원하고 연락을 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연락을 주고받고 하더니 저하고 미팅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회사 직원이 저를 거의 10년이 다 돼서 저를 만나가지고는 위로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 10년 전에 줘야 될 건데 지금이라도 준다면 내가 기꺼이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위로금을 문서 작성을 했는데 합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 합의서 내용이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 아니, 그러니까 민형사상에 저기 민형사상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고 인터넷에 제가 올린 걸다 삭제하고 또그 서류를 공증하고 인감 첨부해서 하면 1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땅바닥에 흙을 주워맞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집을 팔아서 내가 너 1억, 네딸 죽이고 내가 1억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나온 사람이 고개를 뒤로 제끼면서 헉!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고 지금 며칠 지나면 제가 12년이, 12주기가 돌아와요. 그런데 이 사건에 제가 이렇게 실체적 진실을 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권 국가에서도 그 회사에서도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요. 이 피해자는 그냥 영원히 피해자일 수밖에 없고 그 사건의 진실을 피해자 가족이 다 밝혀야 된다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요. 제가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죽어서도 못 잊을 내 딸아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네티즌이 많이 알고 계시고 제가 트윗도 많이 하다가 요새는 페이스북으로 유미자로 해서 페이스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하시면 저 공유하기 좀 해주시고 이 사건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돼야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돼서 저희 같이 이렇게 힘없고 그런 사람이 살기 좋게 살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살림도 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애들 뒷바라지도 하면서 그러고 살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